엄청 얇은데 진짜 따뜻하더라. 나는 한 번도 추운 적이 없었는데. 진짜. 보일러풀 가고. 아침 말고 빨리 감성적으로 일어나는 거 해야 된다. 감성적. 길게 넓게 쭉 펴서. 이걸 준다. 바디 부럽니노. 죽으러 가자. 당일편. 밖에 춥기 때문에. 지방이 많이 꼈다. 그냥 지금 우리 집에서 찍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맛있는 거 더 먹을까? 목가 옷을 찍으시오. 33분. 27분 남았다. 옷 벗고 있는 걸 지우셔야 하기 때문에 옷을 맨 마지막에 입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도 브이로그 좀 찾아봐야겠다. 사람들 어떻게 찍는지. 브이로그를 절대 안 보니까 내가. 버스를 타러. 안녕하세요. 환승입니다. 되게 귀여워. 떨린다. 약간 좀 떨려요. 걸어서 한 3분만 걸어가면 됐나요? 혹시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지금? 딱 끝나고 도넛 먹고 싶다. 도넛. 도넛 주세요. 도넛. 굴놀이지. 아, 지금 도넛이랑 맥주 먹고 싶다. 맥주. 아, 나 원래 술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맥주가 땡기지 모르겠다. 왔다 스튜디오. 밑에는 언더웨어. 예. 괜찮나요? 예, 상관없어요. 후보들 또 이렇게 뽑아볼게요. 시티보이 느낌으로. 몇 개 안 줄여서 주시면 입어보고 작가님께서. 좋습니다. 예. 조끼나 상의 하나 정도 얇은 거 입고서 야외로 후딱 하나만 찍어볼까요? 어, 괜찮아, 없어요. 아이, 그런 건 아니에요. 최대인가요? 어, 아, 최대 아니에요. 공대입니다. 아, 그래요? 어, 스토리 보니까 축구하는 게 있어갖고. 아, 축구 좋아해가지고. 최근에 팔로우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아. 제법. 응? 똥 밟았다, 지금 갈게. 어? 아이고. 어, 괜찮다. 어, 나 죄송해요. 바지는. 이 새끼. 어, 바지도 묻었네. 어? 이 새끼. 아니,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어, 네. 일단 그대로 앉아봐. 어, 아니야, 네. 앉지 마, 그냥. 어, 네. 앉지 마. 야! 야! 야, 유튜브 각 오케이. 유튜브 각 오케이. 어, 여기서 유튜브 각을 잡아주네? 아, 그래도 완전 질펀하게 묻진 않았다. 원래 안 그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이거 컴퓨터가 더 베릴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건 상관없어, 상관없어. 야, 너 나가, 내가 좋았구나. 네,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보관의 표시 아니겠다. 좀 특이 지형인 걸로. 본 촬영이 잘 될 거라는. 아, 긍정적인 사람. 이놈의 자식.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시작 전부터 이런 똥치를. 에이. 슬리퍼 잠깐 벗으세요. 여기 잠깐 서보세요. 좀만 닦아줄게요. 소름 끼치는 거지. 방금 닦았어. 나도 보는데 이거 내가 보는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야! 나가.
데코레이션인가? 내 또 보낸 줄 알았구나. 내가 좋구나. 아 맞네. 호감의 표시가 똥코넷에 맞는 거잖아. 얘 문화요? 아니야 안 문화. 그 만져도 돼요? 근데 도망갈 거예요. 아 진짜요? 그 제가 스튜디오에서 연락 받은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서 여기. 아 진짜? 네. 역시나 많이 연락을 받았군요. 맞아. 인천까지 왔잖아. 제가 보는 안목이 있어서 부산 사람인데 인천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거 말고 이런 걸로 지금 당황할 줄 몰라. 이런 일이 일어났죠. 정말. 냄새가 뭔가 계속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네가 밟은 건 그때까지 못 봤단 말이야. 야 이거 밟지 말라 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미 뭔가 차득이 있어. 8시 비행기니까 잠시만 6시까지 촬영해도 되겠다. 일단 요거 한 번만 입어볼까? 네? 이거 안에 벗을까요? 치고 잠깐 올려놓으시고 이 방향으로 이제 입으시면 됩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찍을 때만 힐끗힐끗 이렇게 좀 올려주는 느낌? 네, 뭐 요런 식? 피부 하얗아서 전에 일단 요런 색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맞아. 오. 괜찮나요? 네. 오, 그럼 본인 속옷 색깔도 흰색 밴드라서 제가 봤을 때 전체 밸런스는 좋지 않을까. 오, 상의만 잠깐 탈의. 넷. 운동복인데? 앤프트. 오, 이것도 꽤나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 대충 쓰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좋습니다. 와 역시 보시는 안목이 그러니까 아 도레스 나이키로 맞춰봐도 귀엽다. 나이키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귀여운데 커가 메이커가 없네. 아 추울까 봐 한 건가? 되셨나요? 네. 이 화면 끊을까요? 얘는 요새 인스타에 떡상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은근슬쩍 팔로우를 하긴 하는데 아닙니다. 일주일에 1,000명씩 늘는 그런 느낌. 우리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처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치. 언제 코를 들지 모르거든요. 미리 섭외했습니다. 저는 코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으실 수 있지만 딱 DM 보내고 기도하면서 섭외 때라 갑자기 왔어. 맞아. 갑자기 왔어. 그래서 저도 왜 인천까지 가 이렇게 묻으니까 거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다고 했어요. 제가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아, 우리도 떡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 평범한 일반인이라 이제 아, 죄송합니다. 면도를 나왔네. 아닙니다. 형 안 힘들겠나? 나? 힘들면 고정시켜놓고 밖에 나가서 누워 있으려고. 그래. 태닝 안 하신 거죠? 네, 안 했습니다. 영상 그런 거 다 떠나서 아이크스 계정을 새로 파서 네. 진짜 그거 용을 릴스 올리기 용 네.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더 유입이 되고 빠른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배운 건가요? 요새 막 유튜브 팁 이러면서 릴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다가 또 뜬 거야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똑똑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제 주변에서 리스트 한다고 하면 맨날 보여주거든요. 이 사람처럼 해. 아. 도입부에 독특한 인사 넣고 맨날 올려 맨날. 전략적으로 이 사람은 전략적인 사람이다. 그쵸. 똑똑한 사람이다. 모든 걸 하나하나 딱 계획하고 소름돋아. 근데 저희 유튜버나 방송하는 분들 왔을 때 저 실제 분위기가 다른 사람도 꽤 있었거든요. 아까 문 열었을 때부터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 같은 사람이다. 맞아, 똑같아요. 영상은 똑같아. 진정성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칭찬이다. 그래서 더
첫 촬영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진짜 제가 더 영광입니다. 부산에서 오셨대요. 또 이따 끝나고 비행기 타고 다시 내려가셨대요. 진짜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어, 이런 건 싫어한다 이런 거 찍었으면 좋겠다. 아, 전 약간 그것만 좀 어떤 변태스러운 것만 좀 어 담백하게 네네 담백하게 제가 그 서양 형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마케팅이 할 때 알겠습니다. 바꾸려고 좀 담백한 거 위주로 올리는데 네. 눈에 보여요. 팔로우가 멈춘 게 보여. 그런 거 찍어서 좋아요가 되고 인스타 커도 실제 손님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 너무 자극적인 거는 부담스럽다 이러기 때문에 실제 팔려 있는 상품이 아니랄까. 근데 이제 마케팅적인 거랑 컨셉 좀 상품적인 거랑 좀 연결해서. 우와 피부 엄청 좋아졌다. 혹시 오늘 메이크업의 컨셉이 무엇인지. 내추럴이라고 왔다. 아, 내추럴로. 딴 사람이지. 여기는 일어나면 막 머리만 감고 나가 기뻐하고. 아 형 출근할 때? 가능하. 금손이세요? 어, 저 별로 한 게 없어서 피부 톤만 정리했을 뿐이에요. 일단 유튜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전문가 같은데. 저 그냥 친구들 놀러 가면은 찍어주고 네,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고 까지만 해요. 1년에 3, 4개 정도만. 저도요. 전, 일단 전담팀으로 4명 모여졌네요. 다 협의 가능합니다. 조명이 있었어. 잘 나오는데 지금. 얼굴이? 어. 나중에 받아 보면 깜짝 놀랄 걸. 금손이라서 못할 걸. 오케이. 오, 나 안 났다. 어, 제가 나. 네 아닌 거 맞다. 이렇게 안 생겼는데. 가고 싶대요. 네. 바로 위에서 고개 약간 뒤로 뒤집어 하고 입을 살짝 힘 빼주고 어, 바닥에 있는 명암 정도 어깨 오른쪽만 기대고 사진 나중에 베스트만 고르면 되니 마켓에서부터 막 틀어지고 딴 데 봐도 되고 좋아 지금 지능 같은 거 좋아 내 고생을 알라고 좋아요, 좋아요. 어디 좀 보여주세요. 사람들.
와, 영하 10도. 근데 안 춥지? 아, 안 춥나?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이 이겼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쩌면 나 재능 있을 수도. 그래서 약간 배 보일 정도로 오른손만 살짝. 그럼 갑자기 웃습니다. 요번에 약간 안 웃는 걸로 그냥 물어. 그 정도? 잘라보세요, 잘라보세요. 왼발만 내리세요. 먹지마. 카메라 한 번만 나와. 여기도 이제 무표정을 한 번만. 진짜 감사해요. 코까지 밟았는데. 자, 여기서 발 왼발 여기 혹시 올릴 수 있을까요? 되게 편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려주고. 지금 그것도 괜찮고, 방금 막 냄새 맡는 듯이 하는 것도 귀엽고, 살짝 묵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만. 카메라 한 번. 마음을 열었어. 마음을 열었어? 우리 똥으로 같이 챙겼대. 맞다. 아니, 자기 냄새가 니한테 나니까. 어, 왜? 친근함을 아, 느끼고. 너 똥 냄새가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네, 귀여워. 어, 좋으세요. 그대로 계세요. 카메라.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바른 소파 몸 이제 밑으로 누웠고요. 아마 나무가 좀 들이댈 건데 그 느낌도 괜찮거든요. 야, 얼굴 웃지 마, 야. 나 죽고 있나. 야, 귀 먹으면 어떡해. 화장 지워져, 임마. 야, 너 화장 지워져.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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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여러모로 즐겁고 다양한 추억이 생기는 촬영. 다른 모습 웃는 거 한번 봐. 오른손이 뒤에 살짝 턱까지 약간 내려오고 조금 밑으로. 약간 입술 조금 보일 정도. 계속 웃는 거 한번 뒤. 편하게 앉으세요. 지금은 2시 10분 충분히 5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닥 쪽에 한번 앉을까요? 그 등 소파 있고 방금 종아리 싹싹 발을 조금 앞으로 빼줘서 더 편하게 될 것 같아요. 어, 그 정도? 지루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영상각 나오고 있나요? 영상각 충분해요. 아, 오늘, 오늘 혹시 똥 밟은 것도 들어가나요? 어, 빨리 하죠, 빨리 하죠. 지금 포장. 지금 혼자 주세요. 아니, 필요한 제가 맛있는 거 줄게요. 카페 같은데요?